르노 삼성차 노사가 희망퇴직과 파업 가결이라는 벼랑 끝 대치 상황에 마주했습니다. 차 측은 회사가 어렵다는 논리고 노조 측은 경영진의 무능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실적 부진에 빠진 근본적인 원인은 글로벌 경쟁력 때문인데 노사 대립이 극한으로 치달을 경우 부산 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르노 삼성차 노조가 파업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전체 조합원 2,100여 명 가운데 57%인 1,200여 명이 파업에 찬성한 겁니다. 지난해 1월 파업을 철회한 지 불과 1년 만입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을 수출 물량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경영진의 무능이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단 한 차례 적자를 핑계로 사측이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피와 땀으로 일군 성과를 공정 배분은 하지 못할지언정 구조조정을 진행한다는 것은 물량 확보를 하지 못한 경영진의 책임을 조합원들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사측은 부산 공장의 인건비 비중이 다른 해외 공장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라며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향후 새 모델 출시와 전기차 연구 등 글로벌 경쟁력 확보입니다. 르노 삼성차는 지난해 본사로부터 XM3 물량을 배정받아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출 물량이 유동적인 데다 유럽 국가들이 오는 2025년부터 내연 엔진 차량 판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XM3 수출길은 완전히 막힐 수도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르면 2025년부터 내연기관 생산을 중단하기로 발표했습니다. 또한 애플과 테슬라와 같은 신생 기업의 참여로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사가 힘을 모아도 모자랄 판에 벼랑 끝 대치는 해답이 아니라는 게 업계의 시각입니다. 부산 매출 1위 기업인 르노 삼성차. 해마다 반복되는 파업과 노사 간 갈등으로 자칫 전기차와 같은 세계적 흐름에서 뒤처지고 경쟁력을 상실하지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